안녕하세요. 생방송 배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임지웅 아나운서는 혹시 네.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에 다시 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졸업하고 한 10년 후에 네. 그 묻어놨던 타임캡슐을 딱 꺼내려 갔는데 그 자리가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타임캡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참 긴 세월이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앉았던 의자, 뭐 책상 그 자리를 다시 가보면 정말 묘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작은 책상 의자에 내가 앉아서 공부를 했었나? 이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군산 중앙초등학교에 가시면 이 초등학교 시절의 추억들이 아마 확 되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이 군산 중앙초등학교가 23일에 역사 박물관을 여는데요. 이 개교한 1907년부터 뭐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진 또 이 기록물들을 다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초등학교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시절의 초등학교는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 중앙초등학교 꼭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네. 자, 생방송 뷰 오늘은 군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이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좋은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역. 예. 아주 가까운 곳에 바다 있죠, 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체험 활동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기에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군산에 있는 고군산 군도를 다녀왔는데요. 뭐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어촌 체험부터 황홀한 일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한재진 리포터를 따라가 보시죠. 네. 우와! 아, 가을이구나. 가을은 독서의 계절. 섬 정현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역시 야, 이렇게 가을에는 시한편을 읽어줘야 마음이 그냥 그나저나 갑자기 섬에 가고 싶네. 섬 얘기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떤 섬으로? 그래! 바로 그 섬! 이야! 시원한 가을바람 맞으며 떠나는 섬 여행. 들썩이는 파도만큼이나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왠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섬으로의 초대. 추억은 기본, 잊을 수 없는 낭만까지 더해주는 그 섬으로 떠나볼까요? 새만금 방조제로 연결되어 자동차로 오갈 수 있는 신시도는 엄밀히 말해서 더 이상 섬이라 부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늘도 이 섬을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섬을 찾는 거야. 야, 분위기 좋고 경치 좋고 가슴까지 뻥 뚫리고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아니 막상 오긴 왔는데 여기서 뭘 하지? 뭐 해야 되나? 저기 있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시도.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갯벌 체험이 인기입니다. 넓은 갯벌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지락을 캐는 재미가 마치 보물 찾기를 하듯 꽤 쏠쏠합니다. 부드러운 진흙을 직접 손으로 주무르며 갯벌의 생명과 만나는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죠. 이렇게 조개가 나오는 게 신기해요. 도시에서는 너무 삭막하고 아이들이 항상 위험하다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같은 거 탄다고 해도 위험해서 못하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 나왔는데 저희도 옛날에 갯벌에서 이 군산, 부안 이쪽에서 갯벌 체험 어렸을 때는 같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으네요. 아예 주저앉아 온몸으로 갯벌을 느끼는 사람도 있네요. 한 개, 두 개 찾아낸 바지락이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식구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같이 놀아서 좋아요. 자연이랑 놀고 학교에서는 못 노는 것들을 놀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이제 진짜 섬으로 떠날 차례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세요?
어디 어디? 선유도. 선유도. 네, 어서 오세요. 아, 같이 갈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아, 같이 갈까? 같이 가자. 바닷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기분. 번잡했던 일상의 고민들은 바닷바람에 함께 날아갑니다. 신시도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달리면 선유도에 도착하는데요. 섬 입구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미끼 뭘로 잡은 거예요, 미끼가? 아, 누가 먹는다. 어, 먹물라. 얼마 전부터 이제 이 먹통이 물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한 2, 30마리 낚아요. 야, 그럼 이거 잡아서 뭐예요? 그냥 그 삶아가지고 먹통째 썰어가지고 막걸리 다 먹으면 기가 막히죠. 여기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제 아니요, 수원에서 한 14년 살다가 내려온 지 한 4년 됐어요. 4년이요? 네. 야, 선유도에 4년 동안 살아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 그냥 좋아요. 공기 좋고, 네. 물 맑고, 네. 아, 살기 좋습니다. 신선이 논이렀다고 전해질 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선유도. 그 비경에 마음을 뺏긴 여행자들은 잠시 시간을 잊게 됩니다. 어머니들도 물수제비 뜨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 정말 배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경치가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희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 예. 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희 아는 지인분이 여기 뭐 다 왔다 가셨는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저희 또 단체가 있어서 와봤어요. 아, 충청도 숲못 보는 바다를 보는 게 너무 기쁘고요. 아주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아, 맞다. 충청도에서는 네. 아, 충청도에 바다가 없죠. 네, 그래서 신선하고 어. 아주 좋은 추억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선유도 구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대장도와 장자도 등 고군산 군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선유도가요, 사실 우리나라 섬 중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 좀 있을까요? 가족? 6월에 친구들 수영하는 친구들하고 12명이 같이 왔었어요. 아, 한 번 오셨었군요.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자원봉사 팀을 가자 그래서 같이 온 거예요. 아, 오셨었는데 뭐 하러 또 오신 거예요? 바다, 공기, 맛있는 음식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으셨구나. 그리웠구나. 네. 생각이 났구나. 어, 저 혼자만 보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이곳에 사면 누구라도 풍경 속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여기 무슨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저기 뭐라고요? 달래. 달래? 예. 아니 근데 여름에 와도 나는 원래 강원도가 예. 내 고향이라 예. 시골에서 살아서 저거 다 잘 알아요. 달래를 그래 그 만든 음식도 좀 잘하시나요? 음식도 잘하죠. 달래무침. 달래무침. 응. 달래무침하고 달래된장국. 네. 달래냉국. 아, 그거 다 잘하세요? 네. 야, 이런데 와서도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보면 우리 어머님은 주부 구단. 그렇지, 맞아. 가을빛이 내려앉은 서해 바다가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 하고 다시 신시도로 돌아온 일행. 대각산 전망대를 향해 부지런히 발길을 옮깁니다. 한 마리 다 왔네. 다 왔어. 내가 갑니다. 아! 산은 바라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어 지금 이 무거운 짐을 들고. 아, 누나 같이 올라가. 같이. 대각산 중턱에 오르니 탁 트인 전망에 벌써 눈맛이 시원해지는데요. 정상까지 가야지, 이왕 왔으니. 서해 왔으면 일부를 보고 가야지.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 서해 바다의 명품 일몰을 놓칠 수 없죠. 40여 분 산을 오르는 동안 흐르는 땀은 바닷바람이 식혀줍니다. 어, 정상이다! 오!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해를 품을 준비를 하는 서해 바다. 사람들의 얼굴도 덩달아 발그레해집니다.
11시에도 나오는 일몰이 좀 기특하고 좀 참 이쁘네요. 더 이쁜 고생한 보람으로 더 이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신시도 놀러 왔는데 자주 더 신수도 많이 놀러 오셔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일몰 좋은 신시도로 놀러 오세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질 때 한 번쯤 떠나고 싶은 섬. 가을 바다가 주는 낭만과 여유가 그립다면 서해 바다의 비경을 간직한 선유도와 신시도 어떠신가요? 네, 이 10월은 뭐 축제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유형의 사물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문화,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국립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립무형유산원 조사연구기록과 이재필 과장님 모시고 흥미진진한 축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로 2회째를 맞았습니다. 국제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 아직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행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아, 기존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얘기할 때는 무대화되는 공연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영화라든가 뭐 창작 예술이라든가 이런 예술적 장르를 동원해가지고 무형유산을 갖다가 한번 소개하는 하나의 무형유산 종합 축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제 그걸 한 다음 2회째인데 한 24개국에 30몇 편의 영화, 그리고 전시, 공연, 강연 등 이런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이번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옆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네, 네. 이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영상 프로젝트라고 네. 하니까 사실 선뜻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맞아요. 굉장히 네, 특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제를 개최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한 반세기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네. 그 일반 국민들은 무형문화재라 하면 인간문화재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좀 경직되게 이렇게 인식이 되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형문화재라 하면은 거기 우리의 역사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생활, 문화. 그 전반이 사실 우리의 사실 무형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식의 확장을 시킬까.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새롭게 영화를 통해서, 소위 창작 예술을 통해서 한번 새롭게 무형유산을 인식시켜보자. 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영상 페스티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무형유산 이러면 뭐지? 뭐지? 약간은 낯설고 좀 생소하게 네.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 이런 걸 영화로 본다면 좀 더 가깝게 좀 더 느낄 쉽게.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상영작들에 대해서 그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차피 뭐 그 좋은 작품을 갖다가 이렇게 손을 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네. 세 가지로 그 섹션을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뉴 아카이브라고 해서요. 아마 이거는 그 최근에 무형유산 관련된 영화이자 또 그냥 작품이 아닌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그런 작품을 갖다 이번에 좀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네네. 이번에 아페림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사실 그런 작품이고요. 네네. 근데 이 사실 내용들은 그 주인마님을 유혹한 죄로 도망친 집시 노예를 추격하는 경찰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비슷한 스토리가 옛날에 드라마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아니죠. 추노라는 영화예요. 추노? 네, 추노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무형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문화 그리고 집시 노예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스펙트럼이라는 사실 주제인데 네. 이거는 우리가 무형유산에 대한 특정 주제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래 때는 샤먼을 주제로 했어요. 네. 샤먼. 네. 네. 근데 저희가 두 번째는 이야기. 이야기. 스토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새들의 노래라고 하는 2008년도에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네. 그 배경에 낸 거는 성서입니다. 아. 아, 그 예수의
어떤 탄생을 축하하는 동방 박사들의 길을 떠나면서 네.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이야기에 대한 좀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스페셜 파트인데 네. 스페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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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뉴 아카이브 스펙트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특별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네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관광민족지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작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발굴한 영화가 있는 게 스윗글래스라는 겁니다. 미국의 소위 말해서 카우보이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 카우보이라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보존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이기도 하죠. 네네. 그래서 이 영화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선정해서 그래 하게 되는데 대규모 양떼들이라든가 뭐 북부 서부 지역의 자연 광경들, 그다음 미국 카우보이들의 삶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의 또 무형유산을 직접 네. 이렇게 보고 즐길 수 있는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좀 또 소개를 또 해주세요. 이번에 특별 세션인데요. 네. 그것도 제주 해녀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아. 영화 상영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유명한 작가인 알렌 하비가 제주 해녀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네. 제주 해녀 문화를 소매 조명하도록 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굉장히 큰 아키텍처 기법으로 또 하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그 저것이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입니다. 네. 저거는 2월에 제주도에서 부는 소위 영등바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등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에게 제주민들이 안녕을 갖다 기원하는 소위 제사인데 그걸 그대로 이번에 무형유산을 해서 재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문화재이신 김유수 신방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직접 실현을 갖다 하니까 오셔도 영화도 보고 네. 사진도 보고 직접 공연도 보고 네. 그게 1타 3피죠.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니 뭐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렇죠. 색다른 문화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방금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관심 생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그 사실은 무형유산이라는 게 이색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이롭고 새롭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 저변에 이렇게 사실 깔려져 있는 것이고요. 네네. 아,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그 재생산시키려고 전주지역 출신의 문화기획자, 연출자, 네. 문화창작자들이 대거 같이 참여해서 지금 네. 현재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주의 힘으로 세계 속에 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만 만드는 것이니까 전주에 계시는 분들 꼭 오셔서 무형유산 페스티벌 만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뭐 저력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 무형유산 영상 페스티벌 이제 내일 모레면 개막을 하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꼭 참여해보고 싶다. 네, 정말 이런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수식어 중에 뭐 예향의 도시, 또 국악의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에 걸맞게 매해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네. 국악인들이 이 무대가 꿈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로 41회째를 맞은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이 대회에서 장원을 한 명인 명창들이 전주를 알리고 또 전주 대사습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장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조선 영조시대에 광대들을 초청해 판소리를 듣고 놀던 동짓날 잔치에서 유래된 전주 대사습놀이. 고 오정숙, 조상현 명창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악인들을 배출한 전주 대사습놀이는 명실상부한 국악의 등용문입니다. 올해로 41회째를 맞이한 전주 대사슴놀이. 그 위상을 알리기 위해 올해 장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유 음악인 국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음악이다, 뭐 판소리, 뭐 그런 거, 선물로 장구하면서 하는 거. 슬픔이죠. 예, 좀 슬픔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국악하면. 예. 생소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접할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직 조금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잘 안 듣게 돼요. 국악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외출이 이곳 덕수궁에서 마련됐습니다. 고즈넉한 옛 궁궐 안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가락.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장원자들이 관객 맞이를 위한 막바지 연습의 한창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벌써 41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이 장원자들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오늘 이 덕수궁에서 첫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는 수많은 명인명창들을 배출했는데요. 전주시는 전국 곳곳에서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자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들에게 명예 시민증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활약과 함께 예향의 도시 전주가 소리의 고장으로 더욱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대사슴놀이의 장원이라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을 우리 전주시에서 배출했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 명창들이 전주를 기억하고 또 전주의 문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인연의 끈으로 저희가 명예 시민증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장원자들이 판소리뿐 아니라 무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그 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명예 시민권을 지나해서 상당히 감개무량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다과를 들거나 연회를 열어 음악을 감상했던 정관원. 이곳에서 올해 전주 대사슴놀이 장원자들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뭐 이제 주위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조금 큰 상이다 보니까 주위에서 선생님 이러시는데 제가 아직 나이가 또 젊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괜히 악기 하루라도 앉아보면 또 불안하고 또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까 항상 조심, 행동도 더 원래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행사라는 행사는 제가 다 간 것 같은 게 좀 변한 것 같은데요. 그 여러 행사에서 대사슴 장원을 했다는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섭외를 많이 해주셔서 공연비도 조금 많이 주시고 네 그다음 뭐 호칭과 뭐 그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서 뿌듯한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애군이나 살을 풀어내는 살풀이는 간결함과 예스러움이 묻어있는 정관원과 왠지 닮아 있었습니다. 장원자들의 공연이 이어질수록 전주 대사슴놀이의 위상은 이곳 덕수궁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전주 대사슴
이 실은 이제 역사가 유래가 깊기 때문에 40분의 이제 명창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잘 섬기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잘 닮아서 그런 훌륭한 또 명인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주 대사습이. 네. 이게 시방 누구네 집이냐? 아이고 형님 제 집옷이다. 희도. 올해 장원자들의 무대에 이어 선배 장원자들의 신명난 창극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선배의 뒤를 이어 앞으로 우리 국악을 책임질 올해 장원자들을 위한 특별 축하 공연. 아이 저 이놈아 곱게 꾸민 김에 권주가 한국대기 시켜. 형님 지가 유식은 지기 짠짠짠짠짠 정신 헷갈려 한 줄로 착 내리는 거. 선배와 후배들이 꾸민 이번 국악 무대는 이곳을 찾은 관객들에게 큰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대사슴 누리는 역시 최고야. 권위도 제일 있고. 참 좋은 거 보고 가고 이렇게 훌륭한 문화를 세계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외국인한테도 많이 알려서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대사슴 누리 장원자들과 떠나는 국악여행. 그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국악의 수도 전주에서 펼쳐지는 전주 대사슴 누리의 명성이 전국 곳곳에 퍼져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전주 대사슴 누리 장원자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그 영상 중간에 나왔던 네. 정수인 명창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장원이 된 이후에 더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이 전주 대사슴 누리 역대 장원자들이 걸었던 그 명창으로서의 올곧은 길을 잘 따라가셔서 좋은 소리, 좋은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에요. 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겨운 계절인데 네. 거기에다가 향기까지도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의 향기 중에서도 특히 가을 묵향, 운치 있고 분위기 있고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이 가을 묵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17일 개막한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바로 그것인데요. 김병기 총감독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이게 어떤 행사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20세기가 서양 문화가 세계 문화를 주도한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네. 동양 문화, 특히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국가가 세계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 그런 전제 아래 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서예를 중심으로 한국, 특히 한국 서예를 중심으로 서예를 세계화하자. 이런 취지 아래서 1997년 무지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데이, 거기에 문화 행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올해 10회를 맞이한 세계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권위도 가장 높은 그런 종합적인 서예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뭐 10회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회째인 올해 역대 최대 나라가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5개 부분 27개 행사에서 842명의 작가가 창작한 1151점의 작품이 전시가 됩니다. 네. 특히 우리 모로코 대사니까. 올해 주제가 또 이 물질에서 정신으로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서예는 곧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예기인이라 하는 말인데요. 예, 그래서 바로 서예가 곧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스리는 서예가
사람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21세기가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서예를 통해서 인간성을 되찾고 정신성을 회복하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주제 아래 물질에서 정신이라는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이 정신을, 서예가 정신문화의 총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서예를 붓을 잡게 되면 제가 늘 하는 말, 이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이 바늘귀를 낄 때 굉장히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바늘귀를 낄 때 이상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갈아놓고 하얀 종이를 펼친 다음에 글씨를 쓰면서 거기다가 나쁜 구절을 쓸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 좋은 구절을 쓰죠.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과 그런 다음에 좋은 글귀를 쓰면서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서예야말로 자기의 몸 다스림, 수신을 할 수 있고 인간의 정신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요. 저는 아직도 서예라고 하면 좀 어렵고 좀 약간 고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편견이겠죠?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편견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카메라가 발명된 다음에 네. 소위 말하는 그 미술가들이 우리는 그릴 게 없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인상주의라는 그 서예 회화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우리 21세기에도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에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에 사람들이 모든 일상적인 서사 생활은 컴퓨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예가 자꾸 옛 것처럼 느껴지고 좀 고루하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네. 21세기는 그런 서사로서 서예가 아니라 세계를 주도할 새로운 예술로서 서예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쓰는 행위가 아니라 붓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역동적인 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종이 위에서 붓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은 음악입니다. 무용과 음악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술인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예를 통해서 심리치료도 할 수 있고 인성도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네. 아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다양한 함의를 가진 예술이 바로 서예고 21세기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세계 문화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서예입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서예가 말을 한 것 같고요.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비엔날레라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네. 전시회잖아요. 올해가 10회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 해온 그렇죠. 셈인데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글쎄, 감히 제가 이제 그 총감독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히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서예 비엔날레가 해왔던 일들, 쌓은 공로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한국 서예를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공헌했다는 점하고, 외국에서 바로 이 서예 비엔날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체면이 산다, 이런 얘기를 국내 작가들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한국의 서예가 서양 사람들에게 어떤 서예를 새롭게 알렸다.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그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예 비엔날레에서 이탈리아 작가, 프랑스 작가, 독일 작가를 초대를 한 결과 그들이 서양 세계에 서예 씨앗을 뿌린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많은 서양인들이 차츰 우리나라의 이 서예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또 실제로 이렇게 느끼신 뭐 점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우리가 낯설었습니까? 피아노든 그렇죠, 바이올린이든 그렇죠. 서양 스포츠든.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서양에서 네. 발생된 문화는 이미 전 세계 한 번씩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는 서양 사람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듯이 우리 고유 문화, 서예, 뭐 판소리 이런 것도 좋겠지만 특히 동아시아 문화와 정서인 서예를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가지고 서양으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만 나가면 우리 비엔날레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세계인들이 서예를 결코 낯설어하지 않고 낯익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한국 서예가 세계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예하면 뭐 세계 속에 한국이 있고 한국 중에서도 이 전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서예 문화의 자산 뭐가 있을까요? 아 예, 한국 서예가 그동안 조선 시대까지 중국 서예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신라 시대 원삼국 시대에는 우리 독자적인 서예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통일 신라 시대 이후에 중국 서예를 좀 모방하고 따라가고 중국 서예를 가지고 서예의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삼았는데 바로 전라북도 출신 창암 이삼만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면서 조선 고유색이 짙은
즉 우리 서해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바 동국진체라고 그러는데 네. 중국에 대비해 봤을 때 우리가 동쪽이 있기 때문에 동국이란 말을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국인의 미감이 담긴 한국인 글씨를 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국진체 운동을 사실상 완성한 게 창암 이산만입니다. 그게 바로 전주 출신입니다. 그 이후에 전라북대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서해가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근세에 네. 강암 송성룡 선생님이랄지 석전 황욱 선생님이랄지 한국 전리에서 최초로 서예과를 창설한 원광대학교의 서예과를 창설한 남정 네. 최종규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전북 출신입니다. 이래서 이제 전북이 한국 중에서도 서예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네. 아, 뭐 전북에 산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열리는데요. 좀 놓치지 말아야 할 꼭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 1층, 한국 소류문화단당 1층에 가면 정말 세계 서예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그 전문적인 서예 작품이 있고요. 2층에 올라가면은 외국 작가들이 쓴 서예 작품이 있습니다. 러시아 작가들이 할지 독일 작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외국에서도 저렇게 서예를 하는구나 한 번을 느끼시고요. 그 다음에 3층에 가면은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서예인 궁채. 그 전시가 있는데 거기는 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조선 궁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쓴 글씨를 이 시대에 최고의 서예가들이 재현해서 아.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궁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일일이 전시장마다 다 설명을 붙여놨으니까 왜 이 작품이 아름다우며 감상의 포인트가 뭔지를 설명해놨으니까 네. 차분히 읽으면서 보시면 네. 아마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네. 네. 아니,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15 세계 서해 전북 비엔날레는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그리고 전북 예술회관 그리고 완판보 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니까요. 꼭 한번 이 서해 아름다움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나른하고 기운 없을 때 먹으면 정말 특효 식품인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세계 10대 건강 식품이기도 한 마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싸하고 톡 쏘는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사실 이 마늘 양념이 빠지면 그 맛이 제대로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요. 게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마늘을 먹으면 감기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건강한 기운 가득한 마늘을 맛보러 의성으로 함께 가보시죠. 알싸하고 톡 쏘는 의성 마늘의 참맛. 이제는 사시사철 다양하게 즐겨보시라. 메인대우 마늘소와 조연대우 흑마늘이 선사하는 건강한 기운. 기가 팍팍 사는 기천 의성 마늘의 유혹에 지금부터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곳에 예. 마늘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인가요? 직접 눈으로 보셔야 아마 확인하실 겁니다. 있습니다. 있다고요? 예. 아니, 호랑이와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었다는 소리 제가 들어봤어도 소가 마늘 먹었다는 소리 처음인데 정말 있다고요? 요즘은 소도 마늘을 먹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확인하러 가야죠. 이쪽인가요? 예. 그럼. 가시죠. 아, 잠깐만. 예?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왜요? 귀한 소가 있으니까 네. 철저하게 방여. 아,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소들의 방여. 안전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예. 철저해야죠. 예. 자, 일단 네. 제 따라오십시오. 반응. 한우 중에서도 마늘소는 약 6,000독분, 농가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이죠. 이러니 귀한 마늘소 만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 누구든 예외 없이 방역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이제 됐나요? 아닙니다. 예. 이제 하셨으니까 예. 이제 방역복을 또 입으셔야 돼요. 아, 방역복? 예. 짠! 짠! 이제 됐나요? 이제 됐습니다. 완벽한가요?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마늘 먹은 의성 마늘소 만나기 정말 힘드네요. 이제 만나러 가시죠. 바로 이 소들이가요. 마늘을 먹은 소들이. 예, 이 소들이 마늘 먹고 자란 의성 마늘소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소들이 맞는데 저소인가요? 이소인가요? 조기는 조소인가요? 어떤 소인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가 의성 마늘소입니다. 한우계의 귀빈급으로 통하는 마늘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를 달아 인증받는단 말씀. 아, 이 튼실한 소들, 마늘을 먹은 소들. 근데
저기 마늘은 어디 있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숨겨놨군요. 기아 마늘이 여기 몇집지 사이에 여기 있나? 아유, 온통 다 이게 볕집인데요. 마늘은 뭐 다 먹었나요 벌써? 뭐든 과한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은 법. 통마늘보다는 특별 제조한 마늘 사료가 소들에게는 보약인 셈. 8개월 이상 매일 3시 두 끼를 먹어줘야 진정한 마늘소로 인정을 받는 만큼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 또한 철칙. 그럼에도 잔병치레 없이 튼튼한 이유는 다 의성마늘이 효능을 발휘한 덕분이라고요. 우와! 진짜 마늘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의성마늘소의 핵심인 마늘 사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야, 진짜 의성마늘이 가득 있네요, 가득. 예, 가득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의성마늘입니다. 의성에서는 사람도 먹기 힘든 마늘을 소들이 먹고 있습니다. 마늘이 진짜 빛깔도 좋습니다. 아우, 진짜 맵죠? 바로 이겁니다. 예. 의성마늘은 맵고 알싸한 게 특징입니다. 저장성 또한 탁월하다죠. 올해 가수확된 의성마늘입니다, 이게. 이야. 사람 먹기도 귀한 마늘이라지만 매년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건 역시 수십 톤 이상. 그런데 의성군이 앞장서서 100% 관리 책임을 맡아주고 있으니 안심이지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마늘을 이렇게 깨알같이 활용하니 축산농가와 마늘농가 모두 윈윈. 야,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사료를 먹고 자란 마늘소,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요. 그 인기 이곳에서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러 가시죠. 마늘의 고장에서 즉석으로 맛볼 수 있는 한우와 마늘소, 더구나 영농조합을 통해 운영하다 보니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의성 마늘소, 어떤 맛인가요? 마늘소, 그냥 뭐 씹을 것도 없어요. 살살 녹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먹다가 다른 건? 못 먹죠. 못 먹죠. 맛이 없어서. 그 정도예요? 네. 마블링 예술, 빛깔부터 남다른 의성 마늘소. 바로 의성 마늘 먹은 소입니다, 소고기에. 이야, 예. 빛깔 좋네요. 예. 아래에서 바로 그대로 접시에 들고 와서 바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글지글 소리까지 일품.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식감에 젓가락이 들락날락. 몸에 좋은 의성 마늘 먹고 자란 마늘소 맛있어! 우리가 한우를 지키면 한우가 우리 농가를 지키고 결국 대한민국까지 든든하게 지켜지는 거. 알면 알수록 의성 마늘소 참 맛있어. 의성 마늘의 기찬 변신 두 번째. 여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늘 향이 가득하네요. 그런데 마늘치고는 어째 까무잡잡.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요즘 많이 찾는 흑마늘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야, 태우긴 태웠는데 잘 태웠네요. 예, 태운 게 아니고 이제 45일 동안 숙성한 겁니다. 발효 숙성 과정을 거치면 색깔이 한 것처럼 그런 게 변합니다. 숙성이요? 예, 아유, 숙성 잘 됐네요. 예, 예. 젤리 같을까요? 달콤하고 젤리. 진짜 새까맣네요. 맛있어. 진짜 젤리 같아요. 예, 젤리처럼. 알이 굵직한 녀석들만 골라 45일간 정성을 쏟아야 탄생하는 흑마늘. 이렇게 가공품으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건 물론 알싸하고 매운맛은 온데간데없고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장착. 외국인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고요. 그런 흑마늘 이렇게 즐겨보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침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등교하는 기정이. 엄마가 준비한 특효약은 활력이 필요할 때 호로록. 이야. 운동 앞에선 둘째 가라면서러운 기정 선수. 잠깐만 쉬었다. 아 뭐야? 이때 글러브 안으로 날아든 저것은? 아! 이야,
부피로 해보기도 역시 마늘의 변신이 만들어낸 귀찮 맛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좋아 좋아 의성 마늘 좋아 좋아.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여행이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여행에다가 캠핑을 딱 더하고 캠핑 좀 지나간 거잖아요. 거기다 스포츠를 딱 더해가지고 스포츠 캠핑 여행. 스포츠 캠핑 여행. 네,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행 가서 정말 이것저것 다양하게 즐기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딱인 그런 그럼요. 여행일 것 같습니다. 스포츠 캠핑 여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화창한 가을 날씨.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이죠.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네, 저희는 스포츠 캠핑 온 가족입니다. 즐거운 스포츠 캠핑! 스포츠 캠핑이라고요? 요즘 여행, 스포츠, 오락, 캠핑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신개념 힐링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1박 2일간의 즐거운 스포츠 캠핑이 열린 현장으로 달려가 봅니다. 스포츠 캠핑 참가자들이 찾은 곳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공식 별장이었던 청남대. 전직 대통령이 사용한 각종 물품들이 전시돼 있고 다양한 산책 코스로 유명한 곳이죠.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산행을 좀 하고 싶었는데 친구 가족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곳에 오게 돼서 대단히 좀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돼요! 하늘은 눈이 시리게 높고 푸르고 호수 바람 맞으며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 대통령이 거닐던 길과 풍경을 따라 유유자적 걸어보는데요. 고교 동창생 참가자들에겐 오늘이 마치 소풍 나갔습니다. 여기는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천천히 종일 다니면서 놀면서 먹으면서 쉬엄쉬엄 이렇게 하루 코스로 가면 좋지. 사계절, 날마다 새로운 청남대. 10만 그루가 넘는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특히 가족이나 연인들이 쉬어가기 좋은 메타세커이어 숲길은 이 가을 청남대의 숨은 명소입니다.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아이랑 함께하기 참 좋은 곳인 것 같고요. 뭐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나와서 나들이 하기는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청남대를 산책하고 돌아온 곳은 문이 문화재 단지 입구. 이곳에 텐트가 마련됐는데요. 아이들은 장난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펜션이나 호텔이 아니라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파트라 땅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연이 더 그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텐트도 쳐주시고 그래서 자연과 땅과 직접 닿아가지고 이렇게 잠잘 수 있으니까 꼭 자연의 큰 품에, 대지의 품에 안긴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가 아닌 캠핑 요리들로 만찬이 준비됐는데요. 우와, 정말 맛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산바람 맞으며 먹는데요. 저녁 있는 삶이라는 것,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부럽습니다. 그 안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도 좋고요. 굉장히 좀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고요. 분위기도 좋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맛있어요, 짱! 그날 밤 캠핑온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열렸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내 가족의 또 다른 면도 보고 서로 스킨십도 하며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 템포 쉬어가는 이 시간 더없이 소중합니다. 가족들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더욱더욱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청남대 갔다가 운동 많이 하고 와서 저녁도 맛있게 먹고 공연 보고 내일 마라톤 잘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정말 단잠에 빠질 것 같네요.
오전 7시 4,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몰리다 보니 마라톤 대회장이 벌써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캠핑 참가자들 역시 일찍 일어나서 나오셨겠죠? 아침부터 이렇게 온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제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오니까 또 그 기분이 완전 또 틀린데요? 네. 너무 좋아요. 지금 10km 신청을 해가지고 뛰거든요. 코스는 글쎄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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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두려움 반, 무모함 반으로 시작된다는 마라톤 첫 도전자들의 발걸음이 씩씩하게 이어지는데요. 길고 긴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하는 마라톤 마니아 형도 있지만 유유자적 걸으면서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하고 가족에도 챙기는 산책형 참가자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일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좋네요. 일단 일요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 안 먹고 나왔는데요. 같이 걷고 나니까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애들은 또 5km는 처음인데 잘 따라와줘서 기분 좋네요. 사람에 취하고 자연에 취하고 이게 바로 마라톤이 주는 매력인가 봅니다. 가을이 오롯이 담겨있는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마라톤도 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 정말 훈훈해 보이네요. 잠깐만 하나 둘. 비록 5km 코스에 참가했지만 성취감만큼은 42.19km 풀코스 못지않습니다. 처음 참여해봤는데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뿌듯하고 좋아요. 좋지요. 이 공기 좋은 데 와서 완전히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너무 행복했고요. 같이 또 이렇게 하룻밤을 자니까 이렇게 친목도 도모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엄청 친해진 것 같고 네, 굉장히 좋아요. 인생봉 화이팅! 여행 가기 좋은 계절, 가을에 열린 1박 2일 스포츠 캠핑. 가족 지인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마라톤도 하며 좋은 시간 보냈는데요. 다음에는 더 나은 힐링 프로그램으로 찾아올게요.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가을 정취를 더해줄 지역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역사는 미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고창 모양성제가 오늘 개막해서 25일까지 고창 모양성과 고창 시내에서 열립니다. 강강술래, 답성놀이 외에도 조선시대 병영체험, 혼례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비빔밥 축제가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기존 한옥마을에서 열리던 전주 비빔밥 축제가 올해는 한국 전통문화전당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지역 주민과 또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 가족과 함께하시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제23회 남원 흥부제가 23일부터 25일까지 남원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 흥부놀부 백일장 대회 등 푸짐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안으로 가면 곰소 젓갈 발효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 부안군 곰소 젓갈 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외국인 젓갈 김치 배우기, 또 젓갈 김밥 만들기 등 재밌는 프로그램이 축제 흥을 더해줍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인 그런 날입니다. 네. 남북의 이산 가족이 만나는 날인데요. 지금 금강산에서는 96명의 남측 상봉자들이 65년 만에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오랜만이라 또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이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명찰을 보고 확인한 가족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보자마자 부둥켜 안고 펑펑 운 가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네, 네, 잠시 후에 저녁을 먹고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곧 이 감동의 현장이 특집 방송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